없는 집이에요. 없는 예. 그리고 이제 양쪽으로 있는 것은 저희가 20년 넘게 이제 손으로 산에서 나무 이렇게 베다가 흙 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만든 집이죠. 화전민들이 살던 골짜기에 털을 잡고 첩첩산중으로 홀로 들어온 남편. 23년의 세월을 지내며 아내를 맞이하고 일남 3녀를 낳고 키우며 이 집에 손때문 치며 살고 있습니다. 인사 한번 나눕시다. 네, 손님이 오시면은 네. 이렇게 정예를 드려요. 예의를 좀 지켜야지요. 아, 옛집에서 살아서 일까요? 인사법도 조금은 예스러운데요. 네. 원래 이렇게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? 네. 어떤 이유가 좀 있으세요?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? 서로 무시하지 못하고 서로 배려하는 이렇게 예절을 갖고 있으면 서로 배려하면서 인간다운 세상이 될 수가 있어요. 산기운 담은 귀한 백초차까지 대접하는 인심 좋은 가족. 하지만 네, 뜨겁네요. 따뜻한 거를 많이 마시면 시원해져요. 아, 제가 좀 더워가지고 찬물 같은 거 없나요? 찬물. 뜨거운 거 마시면요 뱃속이 시원해져요. 겉에 시원한 건 소용없어요. 뱃속이 건강해야 몸짱이 아니라 속짱이 돼야 진짜 짱이죠. 찬물 한 잔 얻어먹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. 먹을 게 너무 많아요. 여기선 절대 첫 번째 찬물 못 먹습니다. 네, 배를 따뜻하게 뜨거운 차를 드셔야 돼요. 찬물 쓰면 안 되고 네. 항상 뜨뜻한 물. 그리고 질서 있게 드셔야 됩니다. 아, 질서. 네. 네, 그래서 배고프지 않으면 드시지 마세요. 하루에 단 한 번의 식사라니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. 우리 분명 우리 산 속에 없는 거를 갖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. 아, 가방이요? 네. 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서 밀폐 낄 거 먹을 사 먹을 거 좀 사가지고 왔거든요. 어디 안 불러서 온 게 아니라 여기 혹시 먹을... 드실까봐 아무 술을 드시는 줄 알고 이제 술이라도 저희가 산에 계시면 그게 있으니까 좀 사가지고 왔거든요. 이거는 나중에 드셨다가 네.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건 영어. 일단은 이건 이제 전부 아빠 밖에 구경한 걸 하죠. 그거는 제가 이거 볼게요. 제가 갖다 두겠습니다. 엄격한 생활 수칙에 시작부터 평탄치가 않습니다. 안 돼요. 왜 찬물을 먹고 그래요? 다들 난리를. 심지어 제작진 모두에게 떨어진 찬물 금지령. 편안하게 편안하게 따뜻하게 드세요. 이거 뭐 먹어야 된다잖아. 여보, 말도 조심,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하듯이 배울 때 실천 안 하려면 그냥 가셔야 돼요. 아셨죠? 네, 꼭. 명심하세요. 네.